제주 해녀의 강이남은 제주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주 바다를 건너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외까지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제주 해녀들은 어디든지 향했다. 제주를 떠나 한반도나 외국으로 나가 물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깥물질. 본격적으로 바깥물질이 시작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부터였다. 1895년 경상남도로 첫 바깥물질이 시작된 이래 제주 해녀들의 바다는 더욱 넓어졌다. 해녀들의 바깥물질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에 제주 어장이 굉장히 황폐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경상남도 지역으로 해녀들이 추장물질을 가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제주 바다와는 많이 다른 모습. 부산 다대포항이다. 부산은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해녀가 가장 많은 곳이다. 바깥물질을 낳은 제주 해녀들이 정착하거나 제주 출항해녀인 어머니의 물질을 이어받은 출항해녀 2세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나름의 해녀 문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제주도. 제주도 어디예요? 우도. 오, 여기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여기 온 지가 33년. 어떻게 다 오셨어요? 제주 시원. 여기서 불지라는 거, 예. 제주랑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제주보다 다른 거면 여기 제주 가면 물을 안 구워. 제주는 소라가 있는데 여긴 소라가 없어. 주로 해산, 미역, 이런 고등 이딴 것밖에 없어요. 어디인들 고향바다만 할까? 고향을 떠나온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다. 이곳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 해녀. 지역 어촌계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해녀들을 위한 환경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아, 여기 중간 기착지 옷갈아 해녀들 옷갈아 입는데 그럼 요 그럼 물건 사르는 데고요. 탈의 시설이 없어요? 탈의 시설 없어요. 탈의실 하나 더 쓰다. 어디 가 내릴 데가 없으다. 걔는 하나 해돌린 애도 한 서너 개만 해돌린 애도 해주도 안 하고 지금 맨짝 벗은들. 1930년경 무려 4천여 명의 해녀들이 바깥물질을 위해 제주를 떠났다. 바깥물질을 통해 번 돈은 가정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바깥물질의 과정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제주년들 할당 보고 무료급 한당 보고 그런 말 다 하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제주 사람들을 깔봐갖고 제신년 제주년 하늘 보고 빵구 낀다 하고 경험은 우리 놀려놔서 타지 생활이 쉬울 리 없었다. 여성이 살갗을 드러내고 일한다며 멸시하는 건 타반사였다. 그래도 제주 여성 특유의 강인함으로 견뎌냈다. 우에도 안 입고 속옷만 입고 물이 얼마나 차분지 몰라. 여기 이 낙동강 물이 이래 내놓으면 얼음물이라 물에 그냥 맨발로 그때도 영 디디민 뿌쩍뿌쩍 붙어 얼음이 가세. 그래가 물에 빠지면 막 몸이 막 그쳐지는 거 닮아도 그 시간 넘으면 죽어불면 쪼갱이 물에 그 하다가 나오고 그래가 집에 오면 아 다섯이요.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해녀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물질로 자식 공부시키고 생계를 꾸려온 해녀들. 바다는 그들에게 힘든 타향살이를 지탱해준 값진 보물이다. 지금 시장에 장사하러. 물질 마치자마자 바로 장사하러 가시는 겁니까? 바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할 수 없지. 뭐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곳의 해녀들은 하루가 더 바쁘다. 오전에 물질이 끝나면 오후엔 바로 수산물 시장으로 향한다. 장사를 하기 위함이다. 다대포항 주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작은 시장. 해녀들이 잡아온 수산물로 하나둘 좌판을 열기 시작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뭐 다른 거는 뭐 여기가 힘들지. 거기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강 물에가 그냥 물건 해다가 잡아다가 팔고 그러니까 힘들지. 우리 해녀들은 여기서는 혜택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가 제주도는 그래도 다 혜택 주는데 우리는 아파도 내 돈으로 가야 되고 아프면 그러니까 더 힘드는 거라.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까지 바깥 물질을 떠났던 해녀들. 그 중에서도 해녀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일본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대마도로 건너와 물질을 하면서 한평생을 보낸 박출란 할머니. 물질을 하면서 일본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일본에 정착하게 되었다. 아, 우리 어머니와 아마시가시てませんけども 今大阪に来て こんなちっちゃな家ですけども、この家も買って、今まで生活をしてきて普通だった。何の収入も今はありません。生活保護も受けてません。 박출란 할머니의 물질 방식은 여느 해녀들과는 좀 달랐다. 호스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채취하는 머구리 잠수를 펼쳤다. 우리 어머니와 普通の 아마산と違って 船から空気を 送ってもらって、それで海深く深くまで潜ってサザエとかアワビを取りました。だから、あの、アボジがいつも、あの、命綱とその酸素を送るホース、それを持って、あの、主にからの合図で、あの、引き上げたり、あの、そのまま海の中にいてたりしたし。 일본 지바현의 보소반도, 장흥원이란 절에 모셔진 20여 개의 묘에서 제주 출향 해녀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에 진출한 제주 해녀들은 일본의 해녀 아마들에 비해 노동임금이 저렴하고 추위에 강해 작업 능률을 인정받았다. こちらには最終道水産業開拓船各社パクキマンの墓と書いてあります。 こちらの地域に海女さんたちを連れてきた親方リーダーだった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この方が1939年にこちらに来たというふうに墓誌には書いてあります。 춥고 배고프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갔던 제주 해녀들. 실력이 좋다 보니 이내 견제를 당하고 일본인이 아니란 이유로 멸시와 차별을 당했지만 제주 해녀들은 그럴수록 함께 뭉쳐 이겨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의 그 일본인 교수가 그런 논문을 썼고요. 거기에 이제 해녀들이 이제 중일 전쟁 당시 화약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그 화약 원료인 감태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주도 해녀들이 일본으로 이제 거의 징용하다시피 끌려갔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아마 후속적으로 우리가 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진행이 되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타향사리의 서러움 속에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도 그녀들은 꿋꿋이 바다로 향했다. 제주를 넘어 더 넓은 바다를 향해 제주 해녀의 이름을 떨쳤던 출향 해녀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얼굴이다.